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9,887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3명이 증가한 총 501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36.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12명, 구천시 70명, 용인시 54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1.7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10.3명, 군포 9.2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71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324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4월 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의료원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도내 민간 상급 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이 491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2.5%인 356병상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 브리핑 시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시 베스트케어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분이 3월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고, 3월 30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신 후 4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어 의정부 성모병원에 지난 3월 12일부터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분이 3월 30일 선별진료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선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 확진자분과 의정부 성모병원 동 1층에 입원하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과 8층 병동을 긴급 폐쇄하고, 밀접 접촉자인 의료진과 간병인 및 보호자 등 512명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한 바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확진자는 간호사 1명, 원내 환자 6명, 원외 환자 1명, 간병인 4명, 미화원 1명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 대책반을 구성하고 심층 역학 조사 중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일시 폐쇄되었고, 신규 외래 및 입원이 중단된 상태로 병원 의료진 및 입원 환자 등 2,200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8병동 직원 및 접촉 의료진은 자가 격리 중이며, 검사 결과 음성 및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퇴원 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 상황입니다. 확진 발생 이후 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요양원 내 입소 중인 83명과 종사자 52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중인 입소자 1명을 제외한 134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소자 중 종사자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자가 격리 실시 중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구로 만민중앙교회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된 도내 상황입니다. 3월 25일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초소 관리자의 최초 확진 발생 이후 교인과 지인 등에게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 타시도를 포함한 확진자는 총 40명으로, 이중 도내 확진자는 선별진료소 기준 4명이며 접촉자는 80명입니다. 현재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며, 3월 6일 만민중앙교회 무한예배 참석자에게서 다수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구로구와 함께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늘 0시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실시했지만, 오늘 0시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23명 중 39%에 해당하는 9명이 해외 입국자로,
해외 입국 관련 확진자는 총 87명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외 입국 도민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자제를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7시에는 제2회 코로나19 경기 웨비나가 개최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개, 또 경기도 역학 상황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도내 의료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